자, 계시음무 이제 159페이지 보시면은 자, 계시음무가 있습니다. 계시는 이제 벽에다가 이제 못 박아서 이제 붙여 놓는 걸 바로 이제 계시. 우리 사무소 가 보시면은 이제 벽에다가 이제 뭐를 이렇게 붙여 놨을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계시음무입니다. 자, 계시하지 않게 되면 이제 100만 원 이하, 저기 뭐 세 번째 보시면은 제재가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저렇게 가끔씩, 뭐 자주는 아닙니다. 자, 가끔씩 나오게 되는데, 가로 2번처럼 다음 중에서 계시할 것이 아닌 것은 또는 인 것은, 자, 꼭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요. 한번 예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네 개가 정확하게 되니까 계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면 또 박스에다가 계시할 것은 기억입니까? 디귿입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내볼 만합니다. 꼭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네 번째에서 이제 계시. 자, 먼저 첫 번째, 어디다가 계시할까요? 뭐 사무소 안에다가 계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 보기 쉬운 곳, 잘 보이는 곳에다가 계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도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계시 안 했다고 문제를 삼습니다. 벽에 가려서 안 보이고 아니면 옷을 걸어놓고 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 거 거의 안 하지만 계시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그라미 1번에 요것도 이제 법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거 잘 보여라. 잘 보이는 쪽에다가 게시를 4개 해라. 기억을 누르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우리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없습니다. 저기 앞에서 신고. 신고라고 했습니다. 자, 신고 마쳤다는 신고필증. 자, 옛날에 이제 등기 마쳤다는 등기필증. 자, 지금 용어가 달라졌지만, 자, 지금 이제 등기필 정보인데, 그거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신고 마쳤다는 신고필증. 걸어 놔야 됩니다. 정말 가끔씩은 원본이냐, 사본이냐, 이제 이렇게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사무소, 두 명 이상이죠. 그러면 모두 다, 갑을 병, 그러면 세 사람 모두 다 등록증,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 모두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뭐 한 사람만 걸어 놓는다 그러면 X 겨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2번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정말 자주 나오니까 자 2번 앞에는 별표 두 개. 자 요번 정도는 꼭 시험 문제 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년 돼가니까 한번 내볼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실까요?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요걸 치사하게 또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게임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우리 시군구청에서 받은 거하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 받은 거는 다릅니다. 게임다. 여기는 지금 사업자가 아닙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거기 공백 많네요. 거기다 이제 사업자 등록증 X 꼭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박스나 그리고 5번 정도에 들어와서 아닌 거 찾아봐라 했을 때 그놈이 정답이었습니다. 정말 유사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는 신고 필적. 뭐 분사무소에다 등록증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분사무소가 등록했냐 이럴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가장 걸어놓기 싫어할 건데요. 자, 요건 이제 보수.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보수를 정확하게 배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 하나, 건물 하나, 아파트 하나, 요거 이제 매매했을 때는 얼마 정도 받나요? 요게 이제 중개 보수, 그다음에 실비, 뭐 실제 비용이라고 나중에 배울 거고요. 요율, 나중에 뭐 0.6이네, 0.5네, 시험 문제는 주니까 뭐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한도에 뭐 25만 원, 80만 원 전혀 뭐 신경 쓸 건 없습니다. 문제서 줍니다. 그 한도표를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걸어 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1000분의 5 또는 0.5%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걸어놓으세요. 보통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딱 걸어놓기 좋게 아예 요율표를 제공을 다 해줍니다. 공제 가입하면.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자격증 두 사람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 뭐 소속은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여기도 4번 그러면 안 되겠죠. 자격증 뭐 5번 걸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가로 안에 이제 우리 꼭 자격증이 없다는 부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칭도 다르고 자격증도 없고 업무 지역 다르고 경매 못하고 자 그 정도면 아예 충분합니다. 요즘 이제 시험 문제 거의 빼버리겠는데 해당되는 자 여기는 자격증이 없다는 부칙은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부칙 요 해당되는 자 그러니까 모든 개업 공인주사가 자격증 다 거라. 그러면 X입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가로처럼 해당되는 자, 해당되는 자만 걸어 놓으세요. 부칙 때문에 그렇다. 자격증 없는 사람.
개입니다. 그리고 4번 정도가 이제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 어려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사업자 등록증보다도 실무 교육 수료 확인증 4번. 교육받았다. 실무 교육받았다. 그건 등록 신청할 때 이라고 했지 벽에다가 걸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이제 게시할 사항 그 아래 보시면 실무 교육 수료 확인증 안 걸어놓더라. 기억을 정말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반에 대한 제재 보실까요? 그게 또 업무정지 그러면 안 됩니다. 게을러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고 싶지 않게 되면 걸어놓으세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안 걸어놓은 사람 아예 없을 정도니까 걸어놔라. 자, 이 정도만. 자, 저 2번에 있는 게시할 사항 4개 요것만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같은 사업자 등록증 아니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아니고 요 정도면은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 이제 20회 때 나왔던 요런 문제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가깝습니다. 저기 28회 때는 문장으로 나왔던 것 같고 자, 중개사무소에 개시할 것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벌써 뭐 답이 딱 1번 보이네요. 사업자. 그니까 중개사무소하고 좀 여기는 비슷해 보이니까 괜히 또 왜 답이 없나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또 1번은 맞다고 막 우기고 엉뚱한 거 잡아가지고 정답 이러면 나중에 틀리고 나올 겁니다. 1번이 바로 답이네요. 중개사무소 아니고 무슨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 가서 받은 거 안 걸어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저거 이제 대학력을 갖추려고 저기 뒤에서 이제 배우긴 할 건데 사업자 등록증은 안 걸어놓습니다. 바로 정답은 1번. 보증 설정 있었네요. 아까 4번. 가장 거룩하게 실현한다는 요율 한두표 걸어놓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개업공사인 경우에는 아까 이제 부칙은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1번.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1번. 자, 2번부터 4번까지 딱 그 4개는 맞았고. 그 다음에 1번이 바로 정답.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오늘. 그리고 지금까지 봤을 때도 뭐 지금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다 진도가 끝나도 확인 설명이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확인에다가 설명해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박스만 보고 이제 설명을 들어보는 게 더 편할 건데요. 확인 설명 도대체 뭘 확인에다가 설명을 하라고 하나. 그럼 누구한테 설명할까요? 그리고 뭐를 확인할까요? 자, 실무 가보게 되면은 대장 보고 뭐 등기상 증명서 보고 뭐 확인할 게 정말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다가 권리관계 사실관계를 얘기합니다. 확인에다가 설명하세요. 근데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매도인은 자기 물건을 모르겠냐고 자기가 뭐 수십 년 가지고 있었는데 땅, 건물 이런 거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쪽은 대상처럼 취득 쪽, 매수인 쪽, 매수인 쪽에만 설명해야지 여기다가 쌍방 또는 양도 그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여기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다 설명하는 게 아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모르는 쪽에 다 설명을 해라. 그래야 이제 그 아래 보시면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보여주면서 등기사항 증명서나 공법, 토지연계 확인서 나중에 다 배울 거고요. 그런 공부를 떼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다 없다. 권리관계 말소시킬 거냐 아니면 인수할 거냐. 대출 승계가 가능하니까 인수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확인 설명서는 완전히 다 끝났을 때 그 확인 설명했던 것을 서면으로 작성. 그리고 4종 세트가 이제 뒤에 저기 실무 가면은 자, 종류가 토지, 뭐 건물. 건물도 이제 주거용, 비주거용,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네 종류가 바로 확인 설명서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다 끝나면은 시기가 와이 다릅니다. 오자마자 확인 설명. 근데 확인 설명서는 다 끝났을 때, 다 끝났을 때, 거리가 완성돼서, 거리가 성립됐을 때, 그때 쌍방한테 작성해서 교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설명은 정말 한쪽인데, 확인 설명서는 쌍방, 매도 매수인, 임대 임차인한테 다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3년 동안 보관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문서 같은 것은 아예 자기 국토교통부로 쏙 들어가니까 보관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반드시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저 전자문서 인터넷도 보관하냐고 이런 소리입니다. 최근에 저렇게 전자문서가 나오면서 자꾸 많이 깔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확인설명 업무정지였는데 지금은 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이제 돈만 내면 되지 사무소 문을 닫을 거는 없고요.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업원 제재가 더 세네요. 맞습니다. 정지 먹고 쫓겨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돈만 내면 된다는 금액이 좀 커서 그렇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는 제재가 더 큽니다. 여기는 업무정지, 사무소 문 닫고 정말 놀아야 됩니다. 자격정지, 사무소에서 종업원 쫓겨납니다. 이 정도로 제재가 확인 설명서가 더 크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확인 설명을 먼저 이제 설명을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정말 여기가 뭐 제일 중요할 정도로 자 여기서는 아예 정말 전 진도 중에서도 확인 설명만큼 가장 정말 중요합니다. 자 누가 봐도 하여튼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160페이지 이제 확인 설명. 자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대장이나 등기상 증명서 구조를 배우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나? 그러니까 저게 이제 공시법에서는 다음 중에서 토지대장 기재할 것이 아닌 것은 아니면 박스에다가 기재할 것 기억인지 저것인지 찾아보세요.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 자, 확인 설명하고 이제 그리고 설명은 하여튼 뭐를 확인해야 누구한테 설명 그리고 다 끝났을 때는 요 확인해서 설명했던 사항들을 서식으로 또 듣고도 못 들었네 안 하고도 했네 이러니까 확인 설명서를 확인 설명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네 종류가 있을 건데 그 네 종류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보존하냐 몇 년 보관하냐 시험 문제 맨날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오자마자 확인에다가 설명을 해야 된다. 근데 설명을 잘못했다 안 했다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 이제 큰 손해를 다 책임져야 됩니다. 아주 꼼짝 못하니까 설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어떻게 라고 해서 이제 뭐 시험 문제는 여기가 제일 많이 내긴 했습니다. 매일같이 해야 되는데 시기 등을 모르면 어떡할 거냐고 차라리 그냥 중개받지 말아라.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중개 의뢰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다 중개 완성 그러면 안 됩니다. 오자마자 중개 하나 부탁합니다. 알았어 그러면 앉으세요. 설명부터 할게요. 라고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당장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래가 성립하기 후 그러면 안 될 거고요. 거래 성립 전 뭐 중개 완성이라도 괜찮은데 중 이제 거래가 성립되기 언제는 전에는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안 틀리게 할 건데 뭐 거래가 성립된 후 중개 완성 후 이런 식으로 속일 수가 있을 겁니다. 다 끝나갔고요. 아니요. 다 끝났을 때는 확인 설명서 서식을 작성해서 주시고 정말 이제 더 이상 안 보니까 빠이빠이 할 겁니다. 근데 오자마자는 설명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할까요? 취득. 그러니까 모르는 쪽에 설명하셔야 됩니다. 취득 의뢰인. 자, 이전 말고요. 쌍방 아닙니다. 취득 의뢰인. 여기 이제 일방한테만, 한 사람한테만. 꼭 여기다가 무슨 쌍방 이런 식으로 맨날 속입니다. 자 일방한테만 하세요. 모르는 쪽, 그러니까 설명 듣는 쪽은 매수인 쪽이고 임차인 쪽이지 무슨 매도인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그러면 그 말이 되겠냐고 입니다. 내가 내 물건 모르겠냐? 차라리 나한테 물어봐라 그럴 겁니다. 이 정도니까 취득 쪽 일방에게만 설명을 들을 거지 쌍방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시험장에서 막 급하니까 여기다 쌍방. 그리고 표도 안 납니다. 거래 당사자 그런데도 표가 정말 안 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방 한 사람에게만 요거 맞는데 쌍방 그러면 양도 쪽에다 설명한다고요. 매도인이 좋아하겠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는 정말 표가 안 납니다. 여기 매도인도 들어있는데 거래 당사자 그거는 확인 설명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요. 모르는 쪽에만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서면 그러니까 여기 서면은 이제 토지 대장 그리고 건축물 대장 저기 실무 가면 이제 또 자세히 보실 건데 그리고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근데 지금 이제 용어가 달라져서 등기부 등본 그러지 말고 계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이제 공법장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뭐 여기는 뭐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들어볼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뭐를 보여주면서 사실관계 권리관계 공법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서면을 그리고 지시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발급받으면 그래서 이제 실비가 들어갑니다. 떼서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즘에는 등기사항 증명서, 대장, 그 다음 공법장부 모두 다 종합해놓은 장부가 이제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바로 이제 종합증명서, 요거 하나만 떼면은 다 하나씩 하나씩 뗄 필요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그 다음 누구한테요? 어떻게요? 요 세 군데는 정말 너무 중요해서 뭐 시험 문제감으로 항상 삼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럼 이제 확인 설명할 사항은 도대체 이제 몇 가지가 될까요? 아홉 개. 자, 이건 좀 말이 안 되지만 이제 앞글자 이렇게 따서 이제 수도권.
악글자 너무 많이 따면 이제 안 좋긴 할 건데, 그래도 요건 너무 중요하니까요. 수도권 토어 벽에 이렇게 악글자 한번 따서 이제, 그 다음에 거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거취하면서 일기 썼다. 저기 수도권 토벽에서 거취하면서 일기 썼다. 그럼 이제 좀 이따 우리 교재 한번 볼 건데, 아홉 가지가 여기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권 토벽에 거취하면서 일기 썼다. 수도권 토벽 거취. 이렇게 생각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수도나, 문장은 안 바꿉니다. 전기나, 그 다음에 가스 등의 시설물의 상태. 요 상태라고 했으니까 수돗물은 풍부한가요?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나요? 아직도 도시가스가 아닌 집이 있으니까 가스는 종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매수인이 알아야 되죠. 그입니다. 나중에 또 당연히 그냥 도시가스인 줄 알더니 아니네.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물르자고 할 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등 접근성이 어떻게 되냐고 합니다. 지하철, 버스 정류장 몇 분 이내에 있는 거리냐고 합니다. 자, 등 입지 조건, 정말 입지 조건 아주 중요하죠. 그입니다. 입지 조건, 뭐 첫 번째도 입지, 부동산은 뭐 두 번째도 입지, 미국의 대통령이 그러셨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요거 입지라고. 정말 우리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놓여 있을 거니까 어디에 놓여 있냐고 게임다. 아무리 싸봐야 좋은 땅 저 구석대기에 있으면 뭐 하냐고 게임다. 입지 조건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입지 보고 안 사. 아니 불편하니까 안 살 거요. 그래서 살 거요. 그리고 싼 맛에 살 거요. 이러고 이제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권위 이제 권리 관계라고 해서 이제 권리 관계. 요게 이제 소유권 등 문장 안 바꿀 거니까요.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권리 관계. 매수인이 떠안고 가니까 이걸 말소시킬 건가? 뭐 소유권은 뭐 잔금 넘어가면 넘어가겠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매수인이 다 떠안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법 나오네요.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토지 이용계 민법 배우는 거, 공법 배우는 거, 그다음 여기 뭐 세금도 나오게 됩니다. 이용계획, 그다음 공법상 이용자. 항상 우리 공법에서는 이용자라고 거래 규제. 뭐 두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행위제 안, 그러면 거래 규제. 자, 살 때부터 이제 규제. 뭐 부동산 거래 신고라든지 저기 주택법 등에서 많을 건데 투기 과열지고 사기만 해봐봐. 함부로 그러면 전매 같은 거 막 금지해갖고 꼼짝 말아라. 거래부터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요 놈은 사전, 사전에 아예 제한시키고요. 요 놈은 나중에 살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이용 좀 해보려니까 금필 용적률 따지네. 집 못 짓게 하네. 요게 이용자 기원하셔야 됩니다. 벽면, 벽면 그리고 도배. 도배는 이제 상태인데 벽면에는 균열 누수, 벽면이 깨끗하면 아니라고 합니다. 도배가 깨끗한.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 도배 같은 경우는 좀 깨끗해도 그냥 보통임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개인도 보통이라고 체크 않고 그냥 깨끗함 해놓으면은 큰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막 따집니다. 나중에 도배 해내라고 아주 난리를 치니까 도배는 웬만해도 깨끗해도 하다 보통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매도인 쪽에서 도배 아주 깨끗하다고 해도 우리는 보통님 그렇게 체크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막 나중에 책임지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여기서 의경 가격인데 얼마 정도 예정된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거래 금액 말고 거래 예정 금액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중개 보수도 있고 중개 보수의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실배 금액도 나옵니다. 나중에 뭐 서식도 한번 다 볼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금액이다 보니까 중개 보수는 얼마 정도 되고 실비는 얼마 정도 될 건지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금 드디어 나왔네요. 취득. 우리 세금에서 이제 취득 보유 양도. 자, 세법도 이제 조금 돌아보시면은 다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 관련된 조세를 설명해 주셔야 될 건데 여기는 매수인에게만 설명하니까 아마 시험은 여기 제일 많이 냈습니다. 그럼 보유 설명 안 합니다. 양도 설명 안 합니다. 취득 쪽에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꼭 취득에 맞춰서 취득만 설명하지 보유 양도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배워도.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양도소득세가 제일 많이 나와도 설명은 안 하는 세금. 근데 보통 우리 양도인한테는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강대강 알려주시고 자세한 것은 저기 세무사 아예 사무소 보내든지 아니면 또 그쪽에 물어보게 해야 됩니다. 취득 관련된 조세, 자, 종류나 자, 종류, 그럼 이제 자,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항상 본세 말고 부가세도 꼭 옆에 따라다닐 겁니다. 뭐 0.1 이내, 0.2 이내 이런 것들입니다. 종류나 이제 세율
자, 시험문제 아직 안 내봤지만 세액 말고 율 퍼센트입니다. 뭐 농지 3%, 상가 4% 다 배울 건데요. 주택은 금액에 따라서 1%부터 이제 2% 구간은 조정했고 그 다음에 국 넘어가면 3% 요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법선생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건 정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조나 그다음 소음 진동 등에서 환경 조건 주변 환경 때문에 안서 느낀다는 환경 조건도 정말 아예 없는 게 없죠. 여기서 수도권 토벽에서 이제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정말 아예 없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이 된다는 기본적인 사항. 자,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정말 수도권 해서 앞글자를 꼭 한번 정리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말 세금 보유 설명 안 한다. 다음 중에서 설명하는 세금을 찾아보세요.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 이제 보유도 있을 건데 보유 말고 그다음에 양도 말고 그리고 정말 또 치사한 문장이 매매. 근데 요 매매에는 매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매도 무슨 설명하냐고. 취득만 설명 안 되니까요. 매수만 설명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거래함에 따라서 자, 거래 말고 거래는 또 양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문장이 아주 제일 치사합니다. 정말 표가 안 납니다. 취득함에 따라서 그래야지 거래함에 따라서 매매함에 따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종류. 정말 우리 시험 문제 아주 막연하게 다음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시험 문제를 물어볼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쪽 소음 진동 기본 아닙니다. 뭐 도로가 이면도로 있네 없네 그것도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다. 종류나 그다음에 소재라든지 아니면 또 집원이나 그다음에 여기 나열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나 건물의 면적, 그다음에 건물의 구조, 그다음에 뭐 토지의 지목, 그다음에 뭐 건축 연도 등 이런 게 바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은 아니네요. 라고 기억을 꺼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자료 요구. 요 자료 요구는 자료 주세요. 라고 이제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요구도 이제 한 문제 가운데 가끔씩 나올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그러면 누구한테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할까요? 대상. 그러면 양도 쪽인지 아니면 취득 쪽인지 누구 집에 갔는데 안에 있으니까 자료 달라고. 안이 들어가기 껄끄럽다고 여기는 이제 취득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대상은 자, 이전 의뢰인 그러니까 집을 판다는 이전 의뢰인 집에 갔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자, 서로 편할 수가 있으니까 이전 의뢰인 자, 이전 의뢰인 쪽에다가 자료를 달라고 해야지 여기다가 무슨 취득 쪽에다가 설명이나 잘하세요 이제 이럴 겁니다. 자, 취득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전 쪽에다가 자료 주세요. 자,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자료 요구상. 아직도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왔는데 다음 중에서 자료 요구 사항이 아닌 것은 또는 인 것은 분명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수도권 토벽에서 딱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구 사항은 세 개가 있더라. 항상 먼저 개수를 확인 설명할 게 아홉 개인데 그 중에서 세 개가 자료 요구요. 그리고 요 자료 요구는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기 좀 껄끄럽다. 우리 매도인도 편하고 우리 개업공사도 편하게 자료 달라가면 서로 얼마나 편하냐고 그리고 우리 양도 우리 이전 쪽에서는 자기 집인가 잘합니다. 뭐 수돗물이 풍부한지 벽면은 어쩐지 환경 조건은 어쩐지 이런 것들은 잘할 거니까요. 매도인 보고 달라고 네가 하루 내내 조사해도 조사 제대로 못할 거라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아보면 이제 안에 있는 것만 찾아보면 되는데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거 다 안에 있잖아요. 요거 자료 요구 맞습니다. 세 개 나올 건데 벌써 하나 나왔네. 근데 도로는 바깥에 있으니까 내가 주사하면 되고 요거는 등기상 지면서 떼면은 소유권 지사권 나오니까 물어볼 이유가 없고 물어보면 이상하게 잘못 알려줄 거니까 공법도 토지용계 확인서가 따로 있으니까 떼보면 나옵니다. 이런 공부로 얼마든지 확인이 되고요. 근데 벽면 도배 이거 다 안에 있잖아요. 요놈 다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 이제 하나만 더 남았네. 그입니다.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은 우리가 예정 얼마 정도 된다고 알려주면 될 거니까 물어볼 거 아니고요. 세법 배웠잖아. 여기 있네요. 1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 이건 안에서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태하고 환경 조건인데 요놈이 가장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자료 요구. 자, 남의 집에 가서 1조랑 풍부한지 하루 내내 앉아 보일 거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될 겁니다. 자료 요구하세요. 매도인도 편하고 우리 개업공사도 편하고 요건 대장 떼보면 나오니까 물어볼 필요 없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료 요구사항 좀 꼭 물어볼 수가 있을 거니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먼저 수도등에, 요 수도등의 상태, 전기 안 쓸게요. 상태, 안에 있는 거. 자, 두 번째, 저기 벽면 도배, 벽면하고 도배도 안에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박스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번에 1조. 가장 조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1조나 소음이나. 그 다음에 진동. 자, 진동입니다. 뭐 저녁에 주무셔 보실 거냐고,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자료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만약에 자료 요구에 보통 다 응할 건데, 불응. 자료 요구에 아예 응하질 않아서 자료를 안 줍니다. 자기 물건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불응을 했을 때, 그럼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겁니다. 왜 자료 달라는데 왜 돈이 안 주냐고. 뭔가 애들 말로 캥기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아, 집 근처도 못 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물건에 자신 없고 하자가 심하고 막 피가 철철 셀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상한 상황이니까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료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 그럽니다. 취득 의뢰인에게 그 소식에 또 쓸 난도 있습니다.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 요 설명한다는 소리가 자료 요구했더니 안 주더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쓸 안도 있습니다. 듣고도 못 들었네. 안 하고도 했네. 이러니까 바로 확인 설명서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라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건데요. 자, 기재는 그냥 간단합니다. 자료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함.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줄 거니까요. 자료 요구했는데 안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기 이제 빨리 팔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응할 거니까 요거 아예 쓸 필요도 없을 건데 안 주면 안 줬다고 나중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함. 그냥 귀찮으면 자료 요구에 그냥 불응함. 이 정도만 써놓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뭐 설명만 하면 된다. 기재 안 해도 된다. 아니다. 설명도 해야 되고 기재도 동시에 다 해야 되고 게입니다. 설명했으면 기재 안 한다가 아니라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게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설명 안 하면 기재는 해야 된다 아니라고요. 둘 다 동시에 해야 된다고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확인 설명서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는 자, 설명했던 것을 그리고 소식으로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주셔야 됩니다. 여기 한 글자가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인지 확인 설명서인지 문장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제 시기가 나올 건데 여기 시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여기를 오자마자 이맛박인데 여기는 완전히 다 끝나서 뒤통수 빠이빠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어. 그러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개 완성입니다. 정말 완전 다르다. 다 끝나서 여기는 아까 완성되기 전 아니면 오자마자 의뢰였습니다. 여기는 중개 완성 후 다 끝나서 오자마자 확인 설명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계입니다. 다 끝났을 때 그리고 거래계약서 이제 좀 이따 바로 거래계약서 배우실 겁니다. 매매계약서 같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뭐 시기가 같으니까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도 같이 작성해서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우리 거래계약서 기재상에 확인 설명서 교불자가 나옵니다. 교불자. 같이 주니까 게임다. 우리 여기 이제 쌍방 의뢰인입니다. 여기 누가 안 주네 그럼 큰일 날 소리입니다. 쌍방 의뢰인에게 두 명 다 이렇게 두 명 다에게 작성해서 주고 그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서면은 서면인데 여기 이제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 같은 서식은 서면이라고 하더라도 등기사항 증명서 말고 그거 설명할 거고 여기는 확인 설명서를 그리고 작성해서 이제 교부하시고 안 줘도 업무정지고 주고 나서 보관 안 해도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보존기간 아마 제일 많이 물어봤을 겁니다. 보존. 몇 년 동안 보존한다? 3년. 그럼 바로 이제 우리 저번에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이더라? 3년. 그리고 이제 좀 더 거래계약서 돈 있다고 제일 길어. 서식도 없는 것이. 요놈은 5년입니다. 요놈은 3년만 보존하면 된다는 겁니다. 보존 안 했다, 보관 안 했다. 여기는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 종류가, 종류. 실무 가서 나중에 배우긴 할 건데 네 개가 있습니다. 네 종류. 먼저 첫 번째 가장 많이 쓸 건데 주거용 확인 설명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때 배울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은 이제 13가지를, 뭐 기본에 이제 8개, 세부에 4개. 자,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실무 가면 꼭 다시 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꼼꼼하게 볼 거고요. 13가지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개보수.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뭐 쓸 거냐고 물어보는데 주거용은 13가지를 기재해야 됩니다. 개수가 제일 많아.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학원 같은 거 영업용 뭐 음식점 이런 것들은 비주거용 사무실도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무슨 사무실인데 주거용에다 써놓으면은 이건 업무정지 서식을 어떻게 그렇게 선택하냐고 합니다. 또 집인데 비주거용 여기다가 작성하면은 개수도 빠졌지만은 업무정지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11가지고요. 11가지인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 이제 기본에서 하나 빠지고 세부에서 하나 빠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비선호가 하나가 빠지고요.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그다음 이제 저기 끝에 가면 세부에서는 환경 조건입니다. 환경 조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지면서 두 개가 더 빠지니까 우리 주거용 이런 거 다 있는 데입니다. 꼴보기 인실 시설계입니다. 뭐 아예 그냥 상가 같으면 저렇게 밖에 아예 안 볼 정도니까 비선호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영업용은 뭐 일조량이 풍부해야 된다. 그냥 전기세만 많이 들어갈 겁니다. 환경 조건은 집에서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용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잠시 뭐 학원에 왔다가 음식점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나갈 거잖아요. 무슨 환경 조건이 필요하겠냐고.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주거용에서 기재할 것이 아닌 것은 꼭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생각 안 해보고 나중에 정리하시면 엄청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근데 토지 확인 설명서는 아 이건 건물이 없습니다. 자, 건물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 건물하고 관련된 거 뭐 관리. 그다음에 나중에 벽면이나 도배나 수도 등의 상태, 환경 조건 이런 거 모두 빠집니다. 네 개가 빠지더니 아홉 가지.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나중에 또 정리하면 될 거고요. 하다 건물하고 관련된 거 다 빼. 이렇게 많이 빠집니다. 자, 기본에서 하나 빠지고 세부에서는 하나만 있고 실제만 실제하고 게임입니다. 자, 서식을 봐야 더 편하고요. 그리고 거의 안 써볼 건데 임모 그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사물에 들어가긴 하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요 광업재단도 여기도 이제 자, 서식이 있긴 있는데 8개입니다. 거의 뭐 있는 게 없을 정도로 공법부터 막 빠져가지고 거의 있는 게 별로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장 간단한 서식이 바로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건 거의 안 써서 그런지 한 번도 거의 시험 문제 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아예 그입니다. 의미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제재를 한번 보실까요? 제재. 나 먼저 첫 번째는 확인 설명 안 했네. 확인 설명하지 않았네. 그럼 이제 우리 개업 공인사는 이제 업무 정지를 얻어맞출 수 여기서 이제 확인 설명은 옛날에 정말 업무 정지였는데 이제 500만 원. 5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에 그리고 과태료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얻어맞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아예 사무소 여기서 쫓겨납니다. 자격정지 여기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자 이미 바뀌자마자 그냥 업무정지에서 바뀌자마자 시험 문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26회 때. 근데 그 후에는 안 나왔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또 확인 설명에다가 또 무슨 업무 정지래 이런 식으로 속일 수가 있을 겁니다. 업무 정지는 확인 설명서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서식이 제재가 더 크다고 있습니다. 이건 돈만 내면 돼. 물론 소속 공인사는 쫓겨나겠지만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게 이제 확인 설명서 제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업무 정지 얻어맞을 수가 있고요. 사무소 문 닫고 쫓겨나. 그 다음에 업무정지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근데 여기 자격정지는 작성교부는 아니고요 작성교부는 우리 개업공사에게만 제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름 쓰고 도장 꽝 서명 및 요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여기만 사장님이 어차피 작성을 할 거니까 이름 쓰고 도장 꽝 업무 수행했는데 막 현장으로 안내하고 확인 설명도 했는데 왜 이름 쓰고 도장 안 했냐고 종업원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먹고 쫓겨날 수가 있으니까 사장님은 얻어맞는 게 아니요 종업원도 얻어맞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되긴 할 거니까 한번 참고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또 어떻게 나왔나 작년도 문제도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그럼 이제 가로 1번에 이제 서면으로 제시 하면서 이제 그 딱 두 번째 줄까지 해서 정말 언제 그다음 누구한테 어떻게 이런 쪽만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 의뢰를 받으면 그리고 거래 완성이나 중개 완성되기 전, 후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첫 번째 줄을 저 그때 조금 약간 굵게 써놨는데 후 X 바로 후가 아니라 전에 그리고 서면으로 제시하셔야 됩니다. 자 그 서면은 대장
등기상 증명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설명 잘해라. 그리고 쌍방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그러니까 설명 들을 쪽이 매수인 쪽이지. 무슨 매듭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설명을 하겠냐고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설명 대상에서 저렇게 취득 의뢰인 일방. 그 다음에 제시할 서면. 자, 뒤에서 또 한번 보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라. 근데 나이가 애매합니다. 19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그냥 등치만 산만한 애들도 있으니까 바로 신분증 좀 보여달라고. 요것도 최근에 들어왔는데 한 번도 아직 시험 문제 안 내봤습니다. 우리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여기도 제시 요구도 할 수 있다. 나 아예 그냥 보자마자 다 아는데 머리 허연 사람한테 19 되는지 이거 막 말이 되겠니 게입니다. 증표 제시는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 하여야 한다. 그런 적은 없다. 약간 애매하면은 자료 달라고 요구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증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미성년자 무효는 아니지만 언제든 취소 들어가잖아요. 계약 잘못해놓으면 난리나. 그입니다. 애들이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집 판다고 왔다. 그러면 아주 여기서는 조심해라.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한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판례 아주 엄청나게 많은데 살짝만 예시해놨습니다. 이것도 그냥 설명 잘못했다. 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올 정도로 좀 간단해요.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책임져. 그 다음 이제 자 2번 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제 161페이지에 이제 그 박스에 있는 9개가 이제 확인 설명할 사항. 자 그럼 이제 거기 박스를 한번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말은 이제 중개사물의 종류 기본적인 사항. 아까 일기 썼냐 할 때 기였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물어보니까 종류나 소재나 면적이나 처음 아주 가장 기본이죠. 하다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등 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 네, 권리관계네요. 아까 수도권 할 때 소유권, 전세권 이런 문제 안 바꿀 거니까 권리관계 관한 사항. 매수인 땅고 가니까 이 권리관계 어떻게 할 거예요? 고소리입니다. 세 번째, 금액이 얼마라고 예상되세요?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실비 금액이나 산출 내역, 공법, 토지 용계, 공법상 거래 규제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도 전기 등의 상태. 그 다음에 벽면이나 도배 등의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 설명서에다가 정말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체크만 하면은 아주 편하게 다 모두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요 딱 세 개가 수도권 아까 봤었는데 요거 다 안에 있으니까 5번, 6번, 7번이 자료 요구였구나.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1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정말 딱 나란히 5번, 6번, 7번 요놈 세 개가 자료 요구 사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 등의 입지 조건, 노인 입지 조건, 접근성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 꼭 취득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보유 X, 양도 X, 매매 X, 거래 X. 꼭 취득만 이렇게입니다. 매수 그럼 맞을 수가 있는데 다른 문장은 다 X요. 정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내봤다. 그리고 취득 관련된 세금.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취득만 설명해라. 그입니다. 그래서 세금 잘한다고 잘못 설명하면 책임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 아니면 괜찮게 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한번 보시면 될 건데 뭐 여기서까지 뭐 시험 문제 뭐 내거나 문장이 어렵진 않으니까 뭐 심하게 볼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해당되는 사례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못하면은 책임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정말 전대차 같은 경우에도 꼭 주인한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자, 임차인한테 다시 자, 굴려서 다른 사람한테 세 놓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했냐고. 게임다.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니을에서도 이제 조합주택. 정말 아주 불안하잖아요. 사업 진행하기 정말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저기 지역주택. 이런 것들은 괜히 중개 잘못해놓으면 건설 분양이 안 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시라고. 안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몇천 몇억이 깨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판례 이제 저기 이용법까지 쭉 한번 간단하게 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판례는 아니니까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은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정말 우리가 측량까지 해서 설명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측량해서 올려놨는데요. 저기 이제 공간정보법에 가면은 다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보는 정말 우리 시험문제에서 많이 냈습니다. 뭐 근저당을 현재 채무기라고요? 아니요. 근저당은 장래 증감 변동하다 보니까 현재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저당권, 근저당권의 성격을 알면서 그입니다. 요거는 채권 최고액만. 채권 최고액만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꼭 우리 시험문제 아주 정해놓고 현재 채무액을 설명한다. 근저당을 X 그입니다. 꼭 나올 문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안 낸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자, 니은보 제일 아래. 현재 채무액을 설명 안 한다. 그입니다. 피담보 채권액, 예. 그것만. 그러니까 이제 최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채권 최고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올 시기가 됐다고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 자, 우리 옆에 있는 판례 이제 163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까지.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자료구 나왔네요. 누구한테, 그리고 뭐를, 그리고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도 업무정지 당하니까 거기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누구한테 자료 요구한다고요? 취득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요. 매수인 집을 갔냐고. 매도인 집을 갔는데 안에 들어가기 껄끄럽다. 자, 이전 쪽에다가. 그리고 자료 요구는 해야 되는 게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네요. 자료 요구 할 수 있다고. 저기 할 수 있다. 그 옆에다가 하여야 한다. X. 근데 시험장 가보시면 긴장하니까 그 한마디 딱 바꿨는데 안 보입니다. 자료 요구 해야 된다. 아니라고요. 자료 요구 어쩐다고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시험 문제 길목이 있습니다. 나중에 꼭 정리만 자려놓으면 금방 답이 보이는데 답이 안 보여요. 그러면 말장난하고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숫자 속여놨거나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구 이제 성질하고 이제 관련 문제인데 바로 아까 상태하고 환경 조건. 이런 것들 자료를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정말 잘못 요구했다가 나중에 또 잘못 설명을 하시면은 책임을 지니까 자료 요구해서 매도인 쪽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설명하셔야지. 내가 괜히 잘못 조사했다가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책임은 정말 토스를 해야 됩니다. 매도인 쪽에. 매도인이 그렇게 설명했다고 자료 그렇게 줬다고 해야 나중에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안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정말 네이버와 관련 있는데 상태하고 환경조건, 수도 등의 상태, 벽면 등의 상태, 1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조건. 그럼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바로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박스에서 다음 중에서 자료 요구할 것은 꼭 그렇게 한번 내볼 만한데 아직은 안 내봤고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상태. 그 다음에 벽면, 아까 5번, 6번, 7번에 나란히 있었잖아요. 벽면 등의 상태. 뭐 생각해보면 당연히 안 했으니까 자료 달라고 하면은 매도도 편하고 우리 부동산은 더 편하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1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조건. 근데 응할 때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거기는 안 이상하니까 불응했다. 안 준다는 겁니다. 자기 물건에 자신이 없네. 그입니다. 자, 불응을 하면은 자, 그때는 이제 매수나 여기다 또 매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불응했다고 매도나 딜로 바칠 거냐고 내가 그랬는데 그럴 건데 매수 쪽이나 임차인에게 뭐하고요? 설명하고 하고 그래야 됩니다. 하거나 말고 하고 확인 설명서에도 뭐 해야 된다? 기재도 해야 된다. 이거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안 날로부터 6개월 지나버리면 나 책임도 못 묻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자가 있는 거 찾아서 빨리 책임 물으라고 합니다. 또 매도인 돈 다 써버리면은 배째라 이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책임질 거 아닌데 맨날 우리 사무소 와갖고 큰 소리 지르면 저 집은 맨날 사고 치는 집이요 라고 동네 이상한 소문만 돕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억울할 건데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확인 설명을 안 했다 아니면 잘못했다.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이걸 또 100만 원 그러면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아니고 업무정지였다가 바꿨다. 법을 정말 개정해서 바꾸기는 좀 쉽지 않은데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안 내봤는데 하나씩만 안 했을 때는 별도의 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별표 그런데 여덟 때릴 건데 400, 400 그리고 둘 다 안 하면 500.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확인 설명은 하긴 했대요. 설명은. 근데 근거 자료 제시 안 했대요. 아까 보여주면서 있었잖아. 하나만 했네. 그러면 400. 여기다 300글도 안 됩니다. 거의 500에 가깝게 때리고 있습니다. 많이 안 봐주나 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의 근거 자료는 제시를 했는데 또 설명은 또 하지 않았대요. 그냥 쓱 그냥 대장 보여주고 그냥 네가 알아서 봐라 이랬던 경우도 별표 400. 근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설명도 안 하고 대장 같은 거 보여준 적도 없고 그럽니다. 괘씸죄 딱 걸렸네. 500. 게임다 400, 400, 500. 자, 분명히 언젠가는 꼭 내볼 겁니다. 확인 설명이 매일같이 할 건데 하나씩 안 하면 별표가 얼마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민사책임 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먼저 확인 설명으로 나왔던 정말 우리 작년도 문제는 좀 괜찮았습니다.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뭐 거의 똑같습니다. 나오면 옳은 거 틀린 거 요 중에서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에 2번처럼 박스 문제가 나오면 조금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어느 정도 내면은 박스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꼭 형태 바꿔서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답은 아주 쉬웠었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선관주의요 뭐 판례에서는 인정한다는 주의로 규정에는 없지만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등을 사실관계 권리관계 등 권리관계 본래니까 등기상 증명서 떼에서 갖고보고 소유권 을고보고 소유권을 왜 확인하겠네 맞아요 조사 확인해서 중개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거 정말 너무 편하게 나와버렸죠 맞아 권리관계 사실관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뭐 누구한테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매수인에게 설명하겠죠 답 여기 있네 답은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번부터 왜 틀렸는지 보실까요? 자, 2번 문제 아주 괜찮습니다. 두 명의 개업 공인주사가 공동중개한 경우는, 그럼 가불이입니다. 중개사물 확인 설명에서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주사 중 1인만, 뭐 둘이 가위바위보 할 건가? 1인만, 아니면 두 명 다 아닌가? 1인만 서명 날인하면 된다. 그죠. 다 해야 되겠죠. 여기입니다. 저 뒤에 이제 서식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건데, 두 명 다 서명 날인 해야 됩니다. 안 한 사람은 업무 정지요. 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 배우면 아주 쉽게 이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근데 중개 완성된 후에 해야 된대요. 아까 저기 우리 칠판도 후 X라고 했는데, 완성되기 전, 오자마자 이맛방 설명을 들어보고 살까 말까 해야지 다 끝나갖고 이상한 물건인데 다 끝나갖고 거기서 설명하고 있으면 어떡하라고 지금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게임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완성되기 전에 식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저 커피 탄다는 중개보조는 중개그랜에게 중개들 사물의 확인 설명을 저기 중개보조원 보세요. 보조한다는 보조원이 계십니다. 커피 타고 청소만 하는 애가 그리고 중개가 완성된 후에 뭐 시기도 말이 안 되지만요. 중개보조원이 확인 설명을 한대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소속 공인중개사직입니다. 아마 4번이 정말 아주 박장대소입니다. 너무 황당한 소리입니다. 저러다가 그 다음 3년 이하 징역을 맞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저기 5년이라고 딱 속였잖아요. 확인 설명서가 5년이니 그러면 거리계약서는 뭐 한 10년 되니 그럴 겁니다. 개업공사는 중개사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맨날 숫자 바꿔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하고 여기까지는 맞았네. 근데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한대요. 이게 작년도 문제였다고 5년 말고요. 3년. 3년 계획입니다. 문제 감이 딱 오죠. 이 정도니까 그래도 작년도 문제 좀 괜찮았다 게임다. 저 답이 그냥 쉽게 나와서 그렇지 나머지 지문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런 문제 잘 풀어보면 어느 문제가 덤벼도 알게 돼 게임다. 근데 오히려 자 2번이 정말 28점 문제인데 이 문제가 오히려 최근의 문제 중에는 더 괜찮았습니다. 또 볼까요? 그러니까 형태만 약간 바꿨지 똑같잖아요. 확인 설명과 하는 내용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본 볼까요?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 중개사물의 입지 조건은 개업 공인주사가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입니다. 당연히 아까 보셨던 수도권 토벽에 거치하면서 그다음에 여기도 입지 조건 다 설명하잖아요. 뭐 설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죠. 뭐 기업본은 그냥 편안해요. 자, 옳은 거라고 했으니까 기업본은 들어가야 돼. 그럼 기업본이 없는 3번하고 5번은 답이 아닌가 봐. 라고 벌써 이제 두 놈을 제껴놓고 이렇게 답이 이제 서서히 압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법 보세요. 저거 또 5년이라고 했네. 작년에도 그러더니 개업공사가 중개들 사물 확인 설명에서 4번을 5년인 게 있긴 있으니까 헷갈려 봐라. 확인 설명에서 그리고 4번을 보존해야 할 기간이 5년이래요. 5년 말고 3년. 얘 틀렸네. 니은법 들어오면 안 되겠네. 그럼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2번하고 4번 중에서 정답일 것 같고 여기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답이 나오겠네. 디귿이 맞으면 4번 아니면은 2번 여기입니다. 아, 디귿 볼까요? 당해 중개 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주사가 있으면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주사와 그렇죠. 저기 이제 우리 자격정지 이런 것도 봤는데 소속 공인주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맞죠. 안 그러면 자격정지 얻어맞는다고 했으니까 맞아. 그럼 디귿번 들어가야 되겠죠. 1번은 볼 필요가 없고 답은 4번이네. 그입니다.
여기서 정답이 나오지. 니르본 바스는 의미 없고. 한번 니르본 볼까요? 중개 업무를 수행했던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에 해당한다. 그렇죠? 맞네요. 여기입니다. 소속은 자격정지 먹고 쫓겨나. 라고 맞네요. 근데 어차피 뭐 2번도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4번도 니을이 있으니까 여기는 의미 없고. 여기입니다. 답은 4번. 그러니까 이놈 조금 더 어려웠잖아요. 작년도 문제보다는. 최근의 문제 중에는 괜찮았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확인 설명서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는 큰 의미 없으니까요. 한 다섯 번째 줄까지는 간단하게 보시고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언제. 그리고 확인 설명서 누구한테. 그리고 몇 년 동안 보존하나. 정말 보존기간 맨날 물어본다. 자, 먼저 작성 시점은 중개가 완성돼요. 일단 완성되기 전 그런 말이 안 될 거고요. 다 끝나서. 그리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서식이 정말 있고요. 자, 국토교통부령에서 서식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4종 세트를 작성해서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자, 우리 2번처럼 중개 보존이 작성할 수는 정말 없고 수갑 채워놓고 마스크 씌워놨으니까 그냥 운전만 시켜야 되고 커피 타고 청소만 하게 해야 되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의 내용, 확인 설명서의 내용인데 그냥 권리관계 이거 자세히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장 거래 규제. 그러니까 우리 판례도 잘못 설명하면 책임지라고 할 거예요. 잘못 기재하면 책임지라고 할 거예요. 이런 거니까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167페이지에서는 세금 정말 어렵지 뭐라고요? 취득 정말 가장 시험 문제를 많이 내봤다. 양도 보유 그런 거 말고 입니다.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취득만 설명해라. 그리고 거래 금액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금액 거래? 예정 금액. 개업 공인주사가 봤을 때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역분석, 개별분석, 그다음에 감정평가 이런 걸 배우는 이유가 금액을 얘기하려고. 요 얘기입니다. 예정 금액. 거래 금액 말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일본까지 큰 의미는 없으니까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권리관계 관한 사항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공시되지 않는 것도 설명하세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4번에서는 확인 설명서의 서명 및. 자, 여기도 서명 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서명 뭐라고요? 서명 및. 저것도 정말 시험 문제 내봤었습니다. 서명 또는 X, 서명 및 동시입니다. 이름 쓰고 도장과. 그리고 개업 공인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아까 우리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많이 나왔었죠. 같이 서명 날인해라. 요겁니다. 안 그러면 둘 다 정지 먹고 쫓겨나. 그 얘기입니다.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분사무소는 꼭 책임자가. 저기 가로에 있는 책임자. 꼭 거기다 대표자 이러니까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여기 서식까지 와서 정말 우리 분사무소는 아주 속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만 정리 잘하면 오히려 쉽게 문제 맞춥니다. 그리고 서명 뭐라고요? 및 날이. 그 다음에 당해 중개일 했던 누구요? 소속 공인주사도 서명 뭐라고요? 및. 그러니까 두 번째 앞쪽에 서명 및 할 때 및.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딱 중간에 서명 및. 이런 걸 꼭 동그라미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답이 없다. 서명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문제는 이미 약간 전에 내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그냥 이름 쓰고 도장꽝 그냥 사인만 해도 괜찮고 쌍방도 그냥 서명 날인 하는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는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3년. 정말 우리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죠. 자, 세 번째 줄에 딱 가로에 보시면 중간에 3년. 그 3년은 한번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요걸 자꾸 5년이라고 속인다. 그러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사무소 안에 꼭 뭐 보관한 건 아닌데 그리고 거기 우리 박스에다가 보존기간 정말 일반 중개계약서는 여러 집을 다니는 거니까 안 써줘도 되고 그 다음에 써준다고 해도 보관 안 해도 되고 제재가 아예 없고 근데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이라고요? 3년. 이제 이런 보고도 자꾸 5년이라고 속입니다. 확인설명서 몇 년이다? 3년.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는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이놈이 몇 년이라고요? 5년. 그러니까 자꾸 확인 설명서 보고 지금 계속 5년이래 속이네요. 그게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 관련 서면. 이제 보증 설정할 때 좀 이따 볼 거고요. 영수증 같은 거 지금 아예 없어졌고. 지금 통장으로 쏘니까 영수증 의미 없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확인 설명서 잘못 작성했다. 한번 제대로 보실까요? 업무 정지. 자, 두 번째 앞쪽 업무 정지. 그리고 자, 우리 이제 소속 공인주사는 이름 쓰고 도장 꽝 안 하면 자격 정지.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서식 잘못 작성해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정말 아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거리기 와서 간단하면서도 한 문제, 그 다음에 또 보증 설정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두 개. 그리고 작년도 이상하게 거리기 와서가 정말 안 나온 적이 없었는데 거리기 와서 안 나오고 넘어갔으니까 올해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